제가 강의를 해서 밥을 먹고 살 거라는 건 상상한 적이 없습니다. 제가 글을 쓰고 책을 쓰고 소설을 쓸 거라는 것은 기대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뭐든지 새롭게 했습니다. 왜? 먹고 살려고. 먹고 살려고. 그렇잖아요. IMF 때 회사가 만들고 고민했습니다. 농사 질까? 돼지를 기를까? 닭을 기를까? 빵집을 할까? 커피숍을 할까? 노래방을 할까? PC방을 할까? 매일매일 고민하면서 북한산, 관악산, 도봉산을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막걸리 마시고 소주 마시고 비틀비틀 거렸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팍 떠오르는 게 있었습니다. 아, 책을 한권 쓰자. 야야, 네가 무슨 작가냐, 책을 쓰게, 아, 써볼게. 그리고 쓴 책이 어제 쓴 이력서는 찢어버려라. 이런 책입니다. 어제까지 쓴 이력서는 전부 찢어버려. 그리고 새로 쓰는 겁니다. 그러면서 강의를 했습니다. 강의한 곳이 삼성전자, 대우조선, 포스코,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이런데 강의를 20년째 하고 있습니다. 한 친구가 물어봐요. 선생님 어떻게 하면 강의 잘 합니까? 강의 잘하는 법세 가지. 첫째, 스페셜티, 특별해야 된다. 두 번째, 유니크, 독특해야 된다. 이 세상에 그렇게 강의하는 사람 당신밖에 없어. 이런 거죠. 세 번째, 멜로블. 가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 그런 거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래서 제가 20년째 하고 있는 게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일주일에 매번 신문 칼럼을 씁니다. 칼럼을 써서 신문사에도 보내고 대기업 회사 사보에도 보내고 하면서 칼럼을 쓰죠. 칼럼을 쓰면서 거기에 제가 강의한다는 것을 홍보를 합니다. 두 번째는 제가 신문 스크랩을 합니다. 저는 정기 구독하는 신문이 세개 정도 됩니다. 물론 우리나라 잘 팔리는 좋은 신문을 보지만 가끔가다 외신도 봅니다. 뉴욕 타임즈도 보고 영국에서 나오는 파이낸셜 타임즈도 보고 영국 BBC CNN 알자지라 신문은 스페폰 앱으로 깔아 놓고 하면서 수시로 스크랩을 합니다. 이렇게 스프레, 스크랩하는 자료들의 내용이 전부 강의 소재가 되는 거죠. 그런 강의 소재들을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또 소설을 씁니다. 소설을 쓰고 칼럼을 쓰면서 이게 또 강의 소재가 됩니다. 그리고 수시로 타임즈를 봐요. 방탄소년단, 블랙핑크, BTS, 여러 사람들의 이런 이야기들을 읽으면서 이야기를 하면 그게 스토리가 되는 겁니다. 즉, 강의를 잘하기 위해서 남들과 다르게, 독특하게, 의미있게 잘하려면 어떻게 할 것인가? 한 가지를 제가 항상 명시합니다. 쇼펜하워가 문장론이라는 글쓰기 책에서 이야기합니다. 독자들의 시간과 돈을 아깝지 않게 하라. 맞아요. 강의가 내가 먹고 살려고 하는 강의지만, 먹고 살려고 돈을 벌려고 하는 강의지만, 단순히 나 잘났다고 떠드는 게 아니라, 그들의 시간과 돈이 아깝지 않도록 품질 좋고 수준 있고 깊이 있고 그리고 의미 있는 가치 있는 강의를 끊임없이 잘해라. 그리위 해서 남과 다른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강의를 잘 하게 해서 책을 1년에 200권씩 읽는 사람이 있어요. 200권, 100권, 많이 읽으면 좋지요. 그러나 저는 많이 읽지 말고 잘 읽으라고 얘기합니다. 장자크 루소의참외록을 읽고, 톨스토이의 고백록을 읽고, 버트란트 러셀의 서양 철학사를 읽고, 반눈이쓴예술의 역사를 두 번, 세번 밑줄쳐 읽는다? 이게 강의 소재가 되는 겁니다. 어느 날, 베토벤이 하이든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하수연을 합니다. 하이든 선생 내가 돈이 없어 지금 굶어죽게 생겼어 어떡하면 좋겠어 하이든이 베토벤을 알아봅니다. 그리고 왕한테 편지를씁니다 베토벤이 지금 굉장히 가난하고 힘들게 살고 있다. 이를 도와줬으면 좋겠다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날 갑자기 베토벤이 청력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귀가 멀어가고 있습니다. 의사가 숲속에 가서 요양을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이리겐 슈타트숲 속에 가서 요양을 하면서 유서를 씁니다. 동생, 요한, 비토벤, 형이 먼저 가서 미안하다. 정말 내가 음악을 작곡하고 음악을 듣고 피아노, 바이올린 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귀가 멀었으니 무슨 음악을 하겠니 하면서 죽으려고 유서를 써놓고 고민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결심합니다. 아니야. 듣지 않아도 난 음악을 할수 있어. 나는 듣지 않아도 들을 수 있어. 보면 알잖아. I can hear without ear. I can see without eyes. I can speak without tongue. 나는 말을 하지 못해도 말할 수 있어. 눈으로 말하잖아. 라고 하면서 죽지 않고 2 7년을더 삽니다. 그러면서 작곡한 음악이 딴딴딴딴 딴딴딴딴 운영이라는 거예요. 베토벤의 운명을 세번 들어보세요. 지 운명이랑 똑같아. 오케이? t h